드러머인데 또 곡을 쓰는 기타 치는 시간도 있고 꼬막이 치고 꼬부가 치고 동생들 힘들겠다. 아 진짜로. 와. 아 이해가 가요 이제 동생들 힘든 거. 잘해주세요. 네. 정의롭게 자식을 키우고 있나요 지금? 아니 그런 거는 좀 말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네. 되게 훌륭한 분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어저께 봤을 때는 좀 별로였거든요. 아. 처음 봤을 때 별로였죠? 네. 시간이 갈수록 아 지금은 되게 인간답고 인간답고 사람답고 아 저 진짜 놀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애들 영어 가르친다고 하루에 막 4시간씩 영어 공부한다고 막 그런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진짜 놀랬어요. 자식들 아 네, 네. 4시간? 네. 이유가 뭐예요? 4시간씩 하는 이유가? 아 제가 늘어야지 아이들을 또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아 내가 공부를 했다? 네. 애들을 위해서? 예 네, 제가 4시간 하고 아이들은 또 따로 이제 또 따로 가르치 아 되게 훌륭한 부모님이네요. 오 감사합니다. 칭찬했나요? 아, 이 곡의 가사가 들어보면 본인들한테 개개인이 멤버 개개인이 느꼈던 감정이 있나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 그렇게 그런 상황이나 또 그런 거를 많이 겪고 솔직히 주변에서 본 적도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곡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사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가사 얘기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랬습니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음악이 좋아서 가사는 가사 중요해요. 곡 가사 보면은 후렴구 들어가기 전에 Cannot find my way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렸었는데 어린 나이에 자기 길을 찾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그게 이제 결국에 어른들 몫인데 어른들의 책임은 이 아이를 이 사회에 나오게 해줬으면은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딸 둘, 여기 아들 둘인데 저 딸이 있으면서 더더욱 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베이스 기타. 예. 아, 이 가사에 대해서 뭐 어릴 때 생각나는 뭐 그런 감정들이 떠오른 게 있나요? 아무래도 문제아를 더 문제아로 만든 거는 어른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만들죠. 그 문제아를 바른 길로 잡아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책임인데 예전에는 방관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본인은 문제였나요? 아니었나요? 꽤 문제였던. 아, 늘 마음으로 보니까 옛날 네. 생각이 나나 봐요. 자기를 버린 선생님한테 너무 이제 어른들한테 한맺힌. 생각났어요. 울지 마. 아, 사실 선풍경이지, 바람이. 따가워가지고. 뭐, 안 좋은 그 추억 없어요? 떠오르는 추억? 어른들이 이제 예. 아이들한테 함부로 했던. 저도 그런 걸 당했던 것 같아요. 문제아로 낙인이 되어서 점점 더 문제아가 되는 그런 그랬어? 분위기를 느껴봤대요. 저는 뭐 물론 부모님이 잘 잡아주셔서 제가 훌륭한 잘 부모님 중에서 자라서 예. 아니 취미가 있나요 다들? 음악 말고 이렇게 막 칼같이 음악하시는 연주하시는 분들은 취미가 있나 궁금해요. 저는 뭐 영어 공부하는 거 영어 공부가 취미야. 진짜 미치겠다. 영어를 잘 못해서 잘 하고 싶어서 와. 하고 그다음에 뭐 드러머인데 또 곡을 쓰는 기타 치는 시간도 있고 음악이 취미고 공부가 취미. 동생들 힘들겠다. 아
진짜로. 와. 아, 이해가 가요, 이제 동생들 힘든 거. 잘해주세요. 네. 그럼 어떤 취미를 갖고 있나요? 음악 빼면은, 헬스장 가는 게 취미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바이크 생활을 조금 하고 있어서, 라이더로서 이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럼 운동은 어떤 걸 하나요, 헬스장 가면? 이제 헬스 시작했을 때 조금 PT를 받고, 지금은 이제 혼자 한 지가 조금 됐죠. 네. 어때요, 운동하면?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고, 오늘 운동했네 하면서 집에 가면 좋습니다. 피곤하지만. 네, 근력 운동을 되게, 많이. 웨이트 하고, 항상 유산소 마무리 30분. 자기 관리 확실하시네요. 지금,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조금씩 해야 조금 나이 들어서 조금.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외적인 거에 솔직히 네. 여성이고 남성이고 외적인 거에 네. 굉장히 무대 위에 올라가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운동하는 게 있나. 아니요. 그런 진짜? 걸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그 생존. 생존. 사실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디스크. 아 이거 진짜 생존이에요. 그 전에도 이제 많은 운동을 거쳐가지고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헬스를 왔는데 벽도 타고 봉도 타고 테니스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요가 뭐 건너 건너 가지고 결국 돌아온 게 헬스였거든요. 마지막 종착점은 현재로서 디스크 문제로 시작해서 모든 운동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생존을 하고 있는 거. 아 지금은 허리 네. 괜찮나요? 아 지금 뭐죠? 어제 공연한 거 보셨죠? 그럼 그리고 바이크 생활은 어떤 거예요?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안 타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자유 중에 하나인데 그 자유의 맛이 또 너무 색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조금 도전해봐야지 하고 한 게 또 이렇게 같이 겸하게 될 줄 몰랐죠.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온 전국을 다 이렇게 국도 타고 떠돌아 다니고 오면 또 그만의 힐링도 되고 여유도 생기고 나의 위로도 좀. 박화수에 들어가 제 친구 권웅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락앤롤. 아 우리 유대균 씨 취미가 또 어떤 건가요? 음악 외적으로. 앞에서 너무 건전하고 멋있는 취미를 봐서 되는데 저는 뭐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는 거 취미. 아 술 마시는 거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저도 뭐 운동을 하고 뭐 기타도 치고 베이스 말고 이제 기타도 치고 하는데 제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는 게 부과된 것 같아서. 제가 네. 잠시 등을 한번 만져봤어요. 그냥 네. 우연찮게 아 이렇게 하려고 만드는데 몸이 운동한 몸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몸 딱 등을 만졌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운동한 몸이에요. 근육이 있네. 아니, 이게 근육이구나. 네, 등 근육 되게 좋아요. 등 근육 있네. 그래서 물어봤어. 운동하죠? 그러니까 안돼. 홈트레이닝 한다는 거. 등 만져보면 알거든. 저도 몸은 이래도 하거든요. 운동을 잘하고. 아니 또 그리고 먹고 즐기는 거 말고 또 골프도 있잖아요. 아 골프도 칩니다. 예. 잘 안 맞아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골프요? 예, 잘 안 맞아서 공이 잘 안 맞으니까. 단지 공이 안 맞아서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좀 동적인 운동이 더 취미인 것 같아서 조금 좀 골프가 정적인 운동이라고 하죠 생각하고 있어요. 배우는 안 됩니다. 아, 구정이 어떻게 되세요? 저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예. 재미없어요? 어디서 재미를 찾는지는 알겠는데 골프에 대한 매력을 아직은 제가 확 느끼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먹방으로 갑시다. 어떤 게 제일 맛있었나요? 그 지역별로 먹방으로 갑시다. 부산하면 일단 양곱창 한 그릇 물어봐야지. 양곱창. 대구는 죄송한데 제가 대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대구를 누가 이번에? 양곱창 라켄도. 취미생활 있습니까? 저는 집에서 계속 집에 이제 애기들하고 같이 있는 게 취미인데 애기들 이제 영상 찍어서 편집하고 올리고 뭐 부모님 영상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뭐 이런 게 취미입니다. 소소하게. 아, 효자 밴드네 여기는. 그게 맞다니까. 그게 맞다니까. 여기는 맨날 자기를 위한 노력을 하는 삶을 살고 가족을 위한 삶을 살고. 네 맞습니다. 어떤 뮤지션을 좋아하세요? 일단 음악 쪽으로는 처음에 이제 헬로윈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 별명이 처음에 예명을 호박으로 펌킨 이런 식으로
짓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드림시어터, 우리가 흔히 아는 메탈리카 멤버스 이렇게 옥상을 했고요. 드러머는 역시 헬로윈 드러머였던 울리쿠시, 마이크 포트노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에반에센스나 뮤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공연에서 좀 더 신나고 더 헤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헤비한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리스트 류선정 씨는 뭐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나요? 저는 딱히 뮤지션을 쫓는다기보다는 그냥 음악을 찾아 듣는 거 같아요. 그냥 그 가수, 뭐 그 뮤지션을 이렇게 꼽는다기보다는 국내 가요나 인디 뭐 이런 가사가 좋은 그런 위로가 되는 그런 곡들이나 아니면 또 시끄러운적으로 락이나 이런 데는 조금 옛날 올드한 그런 락을 조금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곡들 중에는 되게 블루스와 기타리스트들의 그런 감성을 또 따라 하고 싶다가 또 아직 그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는 그 길을 조금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음악을 찾아서 듣는. 애국자시네요. 애국자세요. 국내 음악을 더 사랑하시니까 밴드랑. 애국자세요. 오, 아 우리 베이스 기타 윤호규 씨는. 저는 뭐 장르는 뭐 때에 따라 다 다른 것 같고요. 뭐 가리지 않고 잡식성을 다 듣고 있고, 베이스는 지금도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엑세펜하고 라우토니스 베이스였던 타이지를 가장 야, 그래서 나랑 통했구나. 아시아의 최고 베이스는 타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시원섭씨는 어떤 뮤지션? 저는 지금 이제 뭐 레드플라잇 사운드를 위해서 자주 듣는 음악은 M of God을 좀 많이 듣는 편이고요. 아, 올라가는 거야? 네, 근데 그냥 편하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주로 운전할 때 듣는 것들은 주로 팝메탈. 오늘 듣고 온 곡은 White Lion 좀 듣고 왔습니다. 네, 그렇게. 다들 다르네요. 그래도 오늘의 포인트는 애국자. 애국 뮤지션 안 좋아해?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락이나 이런 또 시끄러운 음악들은 되게 또 유명한 곡들 많이 들으니까. 당황스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애국스럽진 않은데. 아 그럼 앞으로의 이제 레드크라인의 활동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이제 활동할 건지 마지막으로. 뭐 조금씩 멤버 개개인데 조금씩 얘기하고 마지막 듣고 저희는 또 잠시간에 찾아오도록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말 끊어가지고 그간에 음원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곡이 많고 곡을 만들어 놓은 곡도 많고 공연 때마다 하는 곡도 뭐 또 어느 앨범 서너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곡수는 되는데 아직 음원이 없어서 이제 조만간 좀 음원 준비를 좀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부산 경남권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이번에 이제 공연을 하면서 좀 많이 늦게 됐는데 이제 이쪽 우리 경상 2부, 그 다음에 저 서쪽, 이쪽으로 저희 음악을 좀 알리러 갈까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께 베이스 기타 유동규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잘해야 밴드가 더 흥하지 않을까. 예. 한층 더 무대에서 더 힘을 내고 관객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잘해줘요. 네. 류선정 씨, 시청자분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띠게, 에너지 넘치게 공연을 이제 다니면서 저희 레드클라인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응원이나 다른 지역구 공연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더 뛰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밴드 리더시죠, 전재욱 씨. 네. 마지막 엔딩곡 소개하면서 인사 한 말씀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레드클라인은 공연 때 오시면 아주 신나게 흔들 수 있는 곡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또 그런 곡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티어즈 들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마천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2 부산의 3대 밴드 레드클라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락앤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